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와, 맛있는 쑥 인절미떡. 와, 정말 맛있죠. 아, 쑥을 봄 되면 꼭 해년마다 저는 캡니다. 좋아해서. 또 쑥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하죠. 힐링도 되고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쑥이 너무 맛있고 간식으로 최고잖아요. 영양가도 풍성하고. 그래서 쑥을 캐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오떡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압력솥으로 요즘에 밥을 해서 찹쌀로 해서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쑥으로 갈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찜기에다가 쪄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해서 먹는데요. 압력솥으로 할 때 갈아서 내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재료 레시피에 써놨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물을 아주 쌀하고 똑같이 물을 거의 불린 쌀이니까 거의 아주 물이 그냥 안 보이게. 그니까 하는데 그 물을 쑥을 갈은 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최대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하면 아주 성공하는데 저는 좀 물이 좀 짤박하게 해가지고 질어가지고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또 해보세요. 한 3컵 분량으로 해도 되고 5컵 분량으로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현미 쌀로만 해서 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찹쌀로 하시는 게 아주 찰지고 쭉쭉 늘어지고 아주 맛있어요. 아주 연할 때는 저거를 쑥을 썰어가지고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삶아서 한 2분 정도 삶아가지고 언제 늦게는 뭐 5월달, 6월달 그럴 때는 좀 더 삶아야 되죠. 물르도록 줄거리가. 근데 저는 이제 저거를 갈아서 해가지고 쌀가루로 반죽을 했어요. 저건 현미 찹쌀가루만 한 거예요. 저렇게 해갖고 반죽을 해서 했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어요. 그 압력솥에다가 너무 물르게 해갖고.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반죽을 이제 안 물르게 아주 잘 해갖고 이제 압력솥도 안 하고 여기 찜기에다 했어요. 찜기에다 하니까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축축 늘어지지는 않아도 찰져요. 이거는 영양떡이잖아요. 현미 찹쌀로만 한 거니까 영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주먹은 남겨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또 며칠 후에 다 먹은 다음에 또 해먹었어요. 저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축축 늘어지는 흰 찹쌀로만 한 거다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건강떡이니까 맛있어요. 저거는 제가 이제 그 절구에다가 쪄서 한 거예요. 내가 한 100번 정도 했어요. 올 봄에 조금씩 실험을 하느라고 아주 몇 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절구로 쪄서 한 것도 되게 맛있어요. 저는 쑥을 갈아서 안 하고 그냥 이제 찜에서 같이 찐 거예요. 찜기에다가. 저렇게 쪄가지고 절구에다가 찌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아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 내가 쑥 찹쌀 빈대떡 레시피를 써놨는데 이것도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쫀득쫀득하니 그 찹쌀가루 불린 찹쌀가루 해서 믹서기로 갈아서 이렇게 해갖고 식소다를 3g 정도 넣으면은 아주 파랗게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저는 식소다를 한 번도 안 넣어봤거든요. 저렇게 해갖고
찹쌀 부침개, 뭐 찹쌀전, 쑥 찹쌀전도 해서 드시면 꿀에다가 해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그렇거든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다 아까도 이렇게 써놨는데 골라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먼저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 가지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자르고 있는데 콩가루 말라가지고 자르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아드님께서는 아주 찍어서 너무 맛있다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바로 이 맛이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사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기쁨과 행복, 엔도르핀 분비 팡팡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너무 좋아요. 사 먹는 것만 하지 말고. 떡집에서 하면 너무 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은 안 해주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쑥개떡 작년에 제가 해 먹은 거예요. 요것도 제가 한번 한 건데, 요거는, 쑥 수제비. 이거는 이제 쌀만. 아니, 찹쌀만 사가지고 내가 또한 거예요. 저거 저렇게 잘려요, 세상에. 이거요, 압력솥에다가 해가지고 한 건데, 또 실패할까봐 안 찍었는데 아주 잘 됐어요. 저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쭉쭉 누르지는 게, 맛은 최고 좋지만, 현미 찹쌀이 훨씬 영양가는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현미 찹쌀로 해서 저렇게 축축 누르지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작년에는 반반 섞어서 하니까, 누르지더라고요. 축축. 근데, 안 섞으면 축축 안 늘어져요. 근데 저거는 내가 이제 흰 찹쌀로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니까 이제 떡집에서 한 것도 흰 찹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늘어지. 근데 흰 걸로만 하는 것보다 현미로 반반씩 섞어서 하면 좋은데 그냥 축축 늘어진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서 먹었는데 아주 그냥 떡 실컷 먹었어요. 조금씩 해갖고 한 2, 3일에 한번 뚝딱 먹고 또 해서 또 먹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압력솥에다 해도 되고 찜기에다가 하면 안전하고 찜기가 없으면 압력솥에다가 밥 하듯이 일반 밥 하듯이 꾹 눌러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밥이 아주 찰지잖아요. 거기다가 쑥을 이제 밥다된 다음에 쑥을 이렇게 썰은 것을 넣어가지고 한 2, 3분만 뜸을 들여가지고 찌면 돼요. 절구에다가 찌어가지고 하면 아주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해드렸는데 재미있었어요? 아유, 젓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여러 가지를 다 가서 이렇게 끼워서 만드느라고 조금씩 잘라갖고 하느라고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고생했어요.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웃음치료 운동도 해보세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엘빈 건강 운동, 뭐, 무릎 건강해지는 운동, 저, 뭐, 청열 운동, 뭐, 건강 운동, 그냥 스쿼트 운동, 다 발끝치기 운동, 뭐 건강 운동이라는 건다 나오다시피 합니다. 치매 예방 운동, 뇌 건강 운동, 여러분 함께 하세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